계량치 관리도는 현재 X와 R 관리도가 있고, 그 다음에 X 관리도 있고, X-R 관리도가 있고, LS 관리도 해서 네 종류가 납니다. 네 종류. X와 R 관리도. X-R 관리도. 그 다음에 X 관리도, LS 관리도. 이렇게 네 종류가 현재 있는데, 뭐 이것은 이제까지 뭐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 첫째 X바 R 관리도. X바 관리도는 공정의 평균 면허 여부를 관리하고, R 관리도는 산포의 면허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리도로서 뭐 무게라든지 시간, 길이, 그다음 경도, 강도 등의 데이터 계량치를 타는 공정이다. 해서 거기 일단 박스 안에 X바 관리도, X바 R 관리도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은 기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X 관리도, 알코올의 농도 측정, 그 다음 화학 분석, 일일 전력 일단 소비량 해서 하나의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해서 공정을 관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알코올의 농도 측정. 그 다음에 틸드 R 관리도. X 관리도는 데이터를 정하는데 하나 군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채워도 의미가 없어. 각 군마다 하나의 데이터를 채할 때 X 틸드 R 관리도 사용한다. LS 관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품질 관리인데, 물론 관리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에서 일단 개수치 관리도에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제2장. 자, 2장에 일단 생산 관리는, 저 생산을 일단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단 서포트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의 생산 관리. 자, 1번의 생산 관리의 OM의 개념은 특정 기업의 생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여 시스템의 디자인에 운영 개선하여 고객의 만족을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 활동이나 생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물론 뭐 품질 관리는 일단 원료 들어와서부터 모든 공정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단 품질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단 생산 관리에서 그만큼 서포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두 번째, 일단 생산 관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에 하자가 없고 낱개를 맞추는 것이 품질 관리, 생산 관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일단 품질 관리는 고수율을 올리면서 납기와, 그 다음에 생산 관리 납기와, 그 다음에 일단 저비용으로서 이런 등등이 일단 품질 관리, 생산 관리인데, 자, 우선 첫째, 일단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일단 화학 공정이나 모든 공정에 일단 최소의 비용으로 일단 최대 효과를 올리는 방법, 일단 원료는 똑같이 들어가되 수율을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퀄리티입니다. 일단 퀄리티는 일단 뭐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죠. 온스펙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납기, 델리버리가 맞아야 돼요. 일단 납기일이 맞지 않으면 뭐 하자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날짜가 자 그럼 한 달 뒤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한 달 뒤에 일단 그 납기를 맞춰 주어야 됩니다. 해서 일단 비용, 품질, 납기를, 그 다음에 플렉시빌리티에서 유연성, 이런 등등이 일단 생산관리의 목적이다 두면서, 그 다음 3번에 생산 시스템의 특성 보시고, 일단 4번에 목표가 무엇이냐, 이윤의 일단 최대화. 이건 뭐 일반적으로 일단 공장이나 일단 사업하시는 분은 전부 다 무조건 이윤 극대화, 이윤 일단 최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 비용의 최소화. 이 얘기는 일단 같은 원료가 들어갈 때 일단, 자, 이번에 일단 생산 비용의 최소화하는 것은 같은 원료가 들어갈 때 일단 비용, 저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제품이 수율을 올리면 일단 생산 비용의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에 고객 서비스의 일단 최적화. 그 다음 네 번째 재고량의 최소화.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일단 뭐 주문도 일단 주문해서 생산하는 경향이 있고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재고량 자체가 많다는 얘기는 돈이 그만큼 안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재고량이 가장 작을 때 가능하면 없애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원료 재고도
가능한 일단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저 완제품도 빨리 일단 출하해서 가능한 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생산 변동의 최소화, 그 다음에 고용 변동의 최소화는 단업의 최소화, 오버타임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비용의 최대화에서 있는 설비는 가요, 있는 설비는 일단 최대로 이용을 하고, 인원을 일단 최소로 줄이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생산 계획에 이용되는 정보 한번 보시고, 2번에 공정 관리. 자, 1번에 공정 관리의 목표는, 자, 납기 이행입니다. 일단 그 시간에 날짜 꼭 맞춰줘라. 일단 약속 날짜는 꼭 맞춰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일단 최소화인데, 자, 공정 시간을 최소화하라 하는 얘기는, 이 물론 뭐, 공정 자체가 매뉴얼이 주어지면은 그건 일단 최소화할 수가 없겠지만은, 애초에 연구소에 연구를 할 때, 예를 들면 A 플러스 B에서 C를 만들 때, 예를 들면 10시간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공정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촉매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시간을 줄이면은 그만큼 회사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니까, 일단 공정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공정 시간을 줄인다는 그 자체가 생산 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료를 빨리 일단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 재고가 없어야 되고, 일단 생산 비용을 더 최소한 줄이라 하는 것이 공정 관리의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일단 공정 관리 계획 기능. 이건 현재 일단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절차, 공수, 일정 계획이 있어요.